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마지막 대규모 임상시험에 돌입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65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중 27개가량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옥스퍼드 대학을 포함한 4개 선두 업체가 막바지 임상시험에 착수한 만큼 이르면 올해 말까지 백신 개발에 대한 성공 여부가 판명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스위스 제약사 론자와 협약을 맺고 국립보건원과 함께 지난 27일부터 전국 89개 지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최종 임상시험에 착수했는데요.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 또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을 잡았으며 전국 39개 주를 비롯해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최종 임상시험에 돌입한 만큼 모더나 측은 임상시험 결과가 오는 10월에서 11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1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8월 중 미국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존슨도 9월 중으로 최종 임상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임상시험은 약품의 효력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최종 단계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데요. 보통 약품의 시판 후 진행되는 4차 임상시험을 제외하면 신약 시판 전 이뤄지는 최종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은 현재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NIT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한신호 바이오로직스가 군사과학원 생물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백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간만 유효하며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라고 합니다. 한편 한인 백신 개발 업체로 화제를 모았던 이노비오 제약사 또한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희석 교수 연구팀은 지난 16일부터 이노비오사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